황토끼를 갖고 있는데요. 빛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냥 내관이 번쩍, 눈이 그냥 활짝 도였어요. 이 황토끼를 내가 안 걸어봐서 그런가? 이거 용천기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그냥 금빛이 됐네요. 깜짝 놀랐어요. 금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사금이 섞였을까? 이 원래 흙이 간수치유 내려주고 몸을, 그래서 황토끼를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금빛으로 변한 걸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영상이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천안 국화원입니다. 국화원의 해피로드 맨발 걷기 기울이 있는데, 여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밟고 건너가 보면 물소리가 쫄쫄. 어우, 고라니가 응가라고 하셨네. 저기 계곡에 사는 그 친구 이름이 뭐지? 걔도 살고 있겠다. 그 가재, 가재. 가재야,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간다. 일구하신 소나무. 아이고야. 좋아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금빛이 보시죠? 금이 번쩍번쩍. 가만 있어봐. 갑시다, 갑시다. 배낭을 짊어지고. 아이고. 당근 할아버지도 계시네. 마음의 기운을 이렇게 모아놓은 돌탑. 안녕하세요. 올라갈 때까지 다 이런 길인가요? 가보시면 압니다. 황토길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황토길에 끝까지 가면 120계단 있어요. 명상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황토인가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저기를 가보세요. 빛이 번쩍번쩍하게. 여기 한 바퀴 돌아가세요. 이렇게 돈다고요? 네. 한 바퀴 돌아서 가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금이 번쩍번쩍. 금길이야. 금가루 뿌려놔쇼. 가보셔. 너무 좋아요. 네? 용복도가 훨씬 좋아요. 예, 좋죠.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안서 동쪽에서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처음이에요? 예. 네. 여기가 국학원인지 알고 오셨어요? 국학원. 그냥 국학원이라고만. 네네. 국학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국학을 국학으로 쓴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 이게 여러 가지 공무원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선택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연수처럼. 그 정부에서 할 일을, 나라에 할 일을 우리 국학원에서 하는 거죠.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 아니. 우리 홍익, 이 국학원을 네이버에 쳐보세요. 유튜브에. 글사대 있잖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 안에 많은 뭐가 있어요. 저는 역사활동 거예요. 무지무지 크네, 여기가. 그래서 내교육 대학원도 있고. 저는 23년째 명상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난 수련을 오신 분이신 줄 알고. 저 위에 간 120계단이 있는데, 내가 120살까지 살 때까지 그 지나온 이렇게 영세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 날 반추하면서 명상을 하면 좋아요. 무거운 수행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오래 하셨으면 이미 저기. 오래